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세바의 말이죠. 그동안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 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때 다윗 왕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델과 신앙의 병든 현상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 주시는 거죠.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장 빨리 급하게 달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죠. 시므이는 죄만 지은 인간이죠. 오직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죄만 지었는데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죽임 당해야 되는데 죽임 당하지 않죠. 그 다음 온 사람이 누구예요? 므비보셋이 두 번째. 므비보셋은 뭐요? 다윗에게 온통 은혜만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만 외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처받은 상황에서 상처를 안 받죠.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돌아온 것으로 적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앞에 시므이나 므비보셋과 다르게 왕을 공개하고 훌륭한 일만 한 사람인데 나는 곧 죽으러 갑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왜 내게 이와 같은 상을 베푸십니까? 하면서 왕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신앙의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병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죠. 왕위로 이렇게 복귀하는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한 절반 정도 된 사람이 왕을 등극시키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는 먼저 왜 의리와 의논하지 않았냐 그런 기도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신앙의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신앙의 병리적인 현상의 첫 번째 증상은 여러분 뭐였어요? 정죄의식이에요. 정죄의식.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남 비판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정죄의식이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이 좀 병들어 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여러분 정죄의식 있어요? 저 인간 왜 저래 막 이래요?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타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아요.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네요. 그 두 번째는 뭐였어요? 특권의식이었죠. 그 혈연관계. 예. 그런 걸 통해서 특권을 부리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수의식이죠. 우리가 너의 10배 몫이 있다. 10배나 더 많다. 10지파니까. 그렇게 해서 특권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왜 우리와 먼저 의논하지 않았냐의 그 핵심적인 주제 중에 그러니까 신앙이 병들면 꼭 특권의식을 부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율법주의죠.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먼저 의논하지 않았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법대로 해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라는 소리가 제일 무서운 소리여야 되거든요. 대두르기면 은혜를 베푸서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병들면 법대로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는 방법이 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모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병이 들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제 행동이 엉망이 됩니다. 신앙이 병들 때 사탄이 개입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이용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그리의 아들 시바 세바 다 나쁜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발음이. 더구나 비그리의 아들이 되잖아요. 개 중에 비그리 있거든요. 근데 이 세바의 말에 의해서 저 얼마나 신앙이 망가지고 있는지 신앙이 병들면요. 이 병이 된 사람은요. 꼭 몸에 안 좋은 거가 맛있어지고요. 건강한 사람은 몸에 안 좋은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현혹이 되기 쉬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신앙이 병들었을 때 어떤 실제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분별이에요. 신앙이 병들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이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단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질 때는 이 불량배를
신앙의 영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판단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분별력을 얼마나 잃었나. 1절을 보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라며. 지금 불량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바가 감히 다윗의 가치 평가를 해요. 그게 받을 분깃이 없다. 다윗의 우습게 여기죠. 객관적으로 봐서 여러분, 다윗 왕과 이 세바라는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그죠? 다윗은 백전노장인데다가 정말 골리앗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아니에요. 수많은 외적과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견고하게 세웠던 위대한 왕 아니에요. 물론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과 이 세바를 비교하고, 더구나 세바가 다윗을 평가할 자격이 뭐예요?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뭐예요? 불량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더 귀하게 하고 세바를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2절을 보세요.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일어나죠.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현상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인간이요, 정말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요. 평생 자기를 돌봐주고 은혜를 베푼 부모 말보다도 어떤 불량배에게 꼬임을 받아갖고 부모를 버리고 불량배 따라간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같이 평가절하하고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인간,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을 따르고 받은 은혜를 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병이 들면 특히 그것이 자존심, 자기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뜻이 관철이 안 되고 자기 개인적인 욕망이 충족이 안 될 때 영적으로 병이 들면 가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세바를 따랐느냐, 지금 다윗에게 항의를 했는데 다윗이 그걸 안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제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한 불량배가 막 나팔을 불면서 문제를 막 이제 크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봐라, 이게 다윗에게서 얻을 분깃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저 인간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기네들 편을 들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반가워하게 돼 있어요. 죄는요,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깡패들이 얼마나 잘 뭉칩니까? 목숨을 걸고 단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바라는 불량배가 나타나니까요, 인간의 죄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뭉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병들면은요, 이성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이성이 아주 예리해집니다. 판단력이 뛰어나죠. 반대예요, 여러분. 신앙이 병드니까 멍청해지는 거지. 신앙이 깊어지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보세요, 전부 다 얼마나 뛰어나냐고요. 얼마나 총기가 넘치고 판단력이 뛰어나잖아요. 신앙이 병들면요, 이 세바와 다윗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그것도 혼란을 겪을 만큼 어리석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판단력이 혼미가 오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세바에게 마음이 끌리면 속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판단력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 지경이 돼갖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다윗이 미워지려고 하는데요. 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열몫이 있는데 왜 우리가 소외됐냐? 물론 자녀들이 손하나 깜빡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들어서 지금 다윗보다는 세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세바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다윗과 세바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누가 훌륭하느냐로 자기 지도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죠? 다시 말해서 세바 자체 자질이 훌륭해서 세바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다 보니까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불량배를 자기네 지도자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인생에 도움을 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지켜줬던 믿음의 선배를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해를 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다윗은 물론 핑계될 게 많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집안은 엉망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할 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세바와 비교할 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불량한 집밖에 안 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바가 한 이 말, 1절에 이 중간부터 있는 이 말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이고 속이 시원하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다윗에게서 무슨 받을 게 있냐, 분깃이 있냐,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세바가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말. 그런데 이 말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참 이상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에게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세바의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런 말들 때문에 민족이 두 쪽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전쟁이 이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이 말이 백성들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조금만 불평이 나오면 이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솔로몬 왕이 이제 죽을 때, 그러면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뭐 40년을 또 하고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좀 쉬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난 아버지보다 더 니네들을 억압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는 말이요, 남북이 갈라지는 그 기점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바가 한 이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막 전율이 될 정도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똑같죠, 그죠? 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내 속에 떠오르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내게서 나오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불량배, 어둠의 사탄의 자식, 사탄에 이용당하는 사람의 사탄인 주는 똑같은 말을 그 사람을 통해 반복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그래서 이게 민족이 이제 두 쪽이 나오고 남북이요, 계속 둘 다 망할 때까지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영적 분별력 잃어버리면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완전히 망하게. 세바 이 말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또 계속 반복이다. 똑같은 영화로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해요. 미혹하는 영.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내 불만 때문에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신약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네. 하나님이 택하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불량배를 하나님 마음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버리게 되죠. 불량한 이 세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왜 불량배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이 불량배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정리한 내용, 불량배가 뭐 하는 사람이냐?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불량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불량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세바 살릴 길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몇 주 후면 세바의 죽는 걸 우리가 이야기 나누게 될 거예요. 살릴 길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불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당사자 앞에서는 딴소리해요. 말은 좋은 이야기야. 당사자 앞에서는 칭찬하고는 눈짓하면서 흉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눈짓하며 발로 뜻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 폐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해서. 자, 그럼 뭐가 목적이냐? 불량한 사람의 목적은 화목이 아니에요. 화해가 아니에요. 뭐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불만을 일으키는 거. 지금 세바가 하는 짓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사이를 갈라놓고 지금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세바가 하는 일이고 불량배의 짓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청년부 사역을 하고 같이 일한 우리들이 이 세바와 같은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계속 이 말을 굽게 하고 그리고 이상한 겉모습을 쓰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거기에 충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병든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이제 진행되는 게 뭐냐면 분별력을 잃으면 영적 관계가 무시당하거나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관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관계가 왜 파괴가 되냐면 이권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면 견고해지지만 이권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면 물리적인 관계죠. 영적인 것이 배제가 되면 파괴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영적 관계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이걸 놓치면요, 인간관계가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세바가 하는 말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고 안 맺고의 그 관계의 중요한 기준점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러면 지금 세바가 말하는 다윗과 관계를 유지하느냐 깨뜨리냐의 중요한 그 점검점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나눌 분깃이 있느냐, 그에게서 받을 유산이 있느냐, 이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섬기면 니네가 받는 혜택이 뭐냐? 다윗이 왕이 되면 니네들이 장관이 되냐? 너희들 경제적으로 너네 지역이 발전하느냐? 지금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실 것이냐 아닐 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 집단의 이익이 되느냐, 우리 지파의, 우리 지역의 유익이 되느냐의 문제로 결정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권의 문제로 가치를 평가하면 관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관계, 그 영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보지 않으면요, 두고두고 후회되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고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요, 비그리의 말이 맞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회적인 가치 평가를 본다면 다윗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집안은 지금 풍비박산이 나 있고요, 개인적인 자질에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잖아요. 아, 다윗 말년이 참 엉망이잖아요. 얼마든지 세바의 말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할 때 그에게서 내가 뭐를 이권을 얻을 수 있느냐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도대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설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판단의 오류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와 나와의 관계만 생각할 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 이게 삼각관계입니다. 나와 그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 알죠? 한 왕에게 신하가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져 있어요. 1만 달란트면은 60만 년을 일한 그 일당을 다 모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60만 년이 60년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이죠. 60만 년. 왕이 너무나 불쌍해서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면서 내가 다 갚으리다 하고 나가면서 길에서 자기 동관을 만났어요.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약 3개월치 월급 정도로 밀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다 갚겠다 했어요. 당장에 제가 안 갚은다고 감옥에 쳐 넣어버렸어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 사람을 다시 호출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온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죠? 그럼 이런 관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차원에서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차원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가지고 인간을 대하시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뭐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45절에 보면은 똑같은 구도예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누구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다윗에게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과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있거든요.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고 다윗을 통해서 인류의 구주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뭐 22절과 23절만 볼게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뭐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에게서 무슨 분깃을 받을 것이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이권이 있겠느냐 하고 물리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이 있잖아요. 다윗을 바라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줄 건데 지금 이 세바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받을 게 뭐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바가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다윗에게 준 축복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다윗을 이권의 문제로만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혜택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이 다윗을 거부하게 만드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관계를 규정할 때요, 나와 너의 관계로만은 불가능해요. 직접적인 관계도 불가능해요. 나와 너와 그분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독교는 절대로 나와 너가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 사이에 그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딸이요, 그분이 생명을 내걸고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이 사람이 원수일 수 있어도 그분에게는 가장 귀한 자녀일 수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계를 규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귈 때 상처를 받고 헤어질 수 있어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연애할 때보다도 마지막 헤어질 때 더 예의 바라야 되고 존중 여겨야 되고, 그런데 이게 상처를 주고 헤어지잖아요. 그럼 영원히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아주 소중한 의미 있는 존재를 무례하게 행한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제가 참 놀라운 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밝혀놓은 이 놀라운 원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놀라운 그 인간관계의 기준들을 제시하는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다윗에게는 평생의 원수가 있어요. 자기는 충성을 다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악신이 들렸고, 그리고 막 시기심 때문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쫓아다녔던 거의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 나와 너의 관계, 내 원수 이렇게 절대로 보질 않고 하나님을 대입시키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의 자질의 문제, 그 다음에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 보낸 분, 끝까지 왕을 존경해요. 그 사람이 미쳐도 귀신 들려도 하나님 때문에 왕으로
섬기고 자기가 도망갈지언정 왕에게 손을 안 대요. 입으로 저주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끝까지 존중해요. 나중에 죽어도 그 시체를 장례 다 치러주면서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또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샅샅이 광야를 찾아 헤매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어요. 근데 군사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볼 일을 못 보잖아요.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 발견이 됐고 그 동굴 안으로 급히 들어가서 왕복을 다 벗고 칼이고만 다 내려놓고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볼 일을 보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동공이 지금 축소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사울왕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동공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저 사울왕이 들어온다? 저 옷 다 벗네. 아이고 저 엉덩이 봐. 어우 냄새. 사울왕이 그렇지 않아서 마귀가 들려갖고 미쳐갖고 있는데 거기다 가장 냄새나고 추한 몰골로 하고 있잖아요. 그는 존엄성이 완전히 없잖아요. 왕 같은 모습도 아니고요. 지저분하잖아요. 딱 목을 베기 좋은 순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네 손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죽이십시오. 아니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아사라.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붓 왕이다. 그리고는 조용히 가서 옷자락만 살짝 베갖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분의 옷자락을 뱉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대체 여러분 이런 관계 설정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 옛날에 다윗은 정말 영적인 관계로 모든 걸 본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사울이 산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왕에게 아내를 팔아먹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챙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를 책망하시면서 사라에게 손못대게 하시고 뭐라 그래요? 선지자의 아내다. 저는 깨끗한 마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이라 그랬는데요. 아니다. 너는 그는 선지자니까 네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아야 살 줄 알아라. 태를 다 닫아버리겠다 뭐 이러니까. 바로가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거짓말장인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주고 기도받고 내보내주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실수하고 거짓말장이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할 거거든요. 아브라함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장이든 실수하든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할 때 그의 자질과 실력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판단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가. 이제까지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아직 안 편하죠. 아 그래도 난 못해. 그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를 끼쳤는데 여러분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고 흉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이니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에이 그거는 다윗이나 하지 난 안 돼. 막 그러고 있죠 지금.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원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만약에 우리의 가치대로 평가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랬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요 그들이 나에게 원수로 행했느냐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아들 비유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을 만큼 못된 짓을 하고 돌아와도 그를 끌어안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더러운 나병 환자와 희망이 없는 시각장애인과 절음발이들과 이들을요, 그들의 수준대로 대하지 않았어요.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로 그들을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만약 예수님과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를 대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치평가를 한다면. 그런데 영적인 관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죠. 예수님이 늘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관계 설정이에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보일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용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관계 설정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가 우리를 살고 죽는 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바같이 굴었다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세바 죽잖아요. 구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원리 속에 사니까. 받을 분깃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걸로 결정한 인간관계라면 세바는? 그럼 나눠줄 분깃이 있어요? 아무도 세바 편 안 듭니다. 그냥 바로 넘겨서 죽임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의 원수와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영적 관계. 한번 따라서 영적 관계. 잊지 마세요. 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근데 영이 병들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막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고 막 전함하고 막 심판하라 그러고 함부로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이 병들면 선택을 잘못해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영성이 필요한데요. 남들이 다 세바를 따르는데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연속해서 선택으로 이어져 있어요. 순간순간이. 한 가지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단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걸 선택하면 저것도 선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선택하면 저걸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죠. 아, 이 남자를 택할 거니까 이 남자를 택할 거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니까 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도 제목이 주로 그런 거죠. 아니면 아무도 선택할 사람이 없어요? 눈이 너무 높아서. 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버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롯은 선택을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운 비옥한 곳이 있고 거기에는 비옥하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울부짖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거기는 쾌락과 풍요함이 있고 이쪽 가나안 땅으로는 황량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잘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를 선택하고 소돔 땅으로 가서 결국 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머뭇거린다는 건 뭐예요? 이미 바알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택한 거예요. 나를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해놓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선택을 독촉하는 이야기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시대가요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때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이때야말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남들이 다 다윗을 따라 세배를 따를 때 나는 다윗 왕과 마음을 합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겠다.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떠나지 않고 가겠다.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내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대림절 첫 주예요. 지금 촛불이 하나 켜져 있죠. 주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첫 주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십자가까지 동행하셨어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별명을 천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3장 13장 1절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중요한 결단들을 하시기 바래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권 때문에 세 발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형 다윗을 버리고 두 번째 영적 관계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서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그다음 영적 선택이죠. 결단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겠느라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뭐가 병들었는가 병이 든 것도 모를 만큼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내 이권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다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육적인 관계, 물리적인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속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망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영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내 삶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관계를 맺고 바르게 선택하는 영적인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영의 병든 걸 치료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병든 걸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결단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절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놀라운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정이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여 영적인 관계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